방통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예.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죠. 예. 회사 대표를 겸직하면서 총 38건의 세금을 미납해서 서울시의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오른 적도 있죠. 예.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면서 10억 원의 채무를 누락해서 성실 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죠. 예.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총장에 임용되셨나요? 근데 교육부가 확인했다면 이게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위법사항이 분명하고 도덕적 흠결이 있는데 이래면 제가 볼 때는 총장 임용보다는 오히려 징계위로 가는 게 맞는데 어떻게 총장으로 임용이 가능했나요? 저 고성환 방송통신대학 총장님. 네. 그 방통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예.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죠. 예. 회사 대표를 겸직하면서 총 38건의 세금을 미납해서 서울시의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오른 적도 있죠. 예. 그죠? 네.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면서 10억 원의 채무를 누락해서 성실 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죠. 예.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총장에 임용되셨나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실들은 사실이고요. 근데 그 임용 과정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대학에서 선거를 해서 1, 2순위자를 이 교육부로 추천을 하게 되면 인사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검증 과정에서 제가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고성환 총장님 신상사항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월에 방통대 종합감사 때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교육부가 감사 때 확인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교육부가 확인했다면 이게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위법사항이 분명하고 도덕적 흠결이 있는데 이래면 제가 볼 때는 총장 임용보다는 오히려 징계위로 가는 게 맞는데 어떻게 총장으로 임용이 가능했나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총장으로 임용하는 데까지 그 결정적인 그 하자는 없다라고 그 당시에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교육부의 관점이 일반 국민의 관점보다 너무나 낮고 떨어진다. 예? 이래서 제가 할 때는 대한민국의 문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물론 제가 교육부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도 제가 짐작은 돼요. 이건 사실 교육부가 임용 제청했다기보다는 청와대에서 임용 제청을 올리라고 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법사항이 있다면 그리고 흠결이 있다면 국립대 총장으로 임용이 안 되는 것이 저는 정상적인 사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지도층 이 엘리트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이나 공정과 상식의 규범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자유와 더불어서 저는 우리 대학사회나 지식인 사회가 보다 자기 자신, 자기 관리에 엄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성환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그 과거에 어쨌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자기 관리에 좀 더 철저하고 엄격해야 될 국립대 교원으로서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앞으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데 신경을 써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총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속기록이 근데 다 기록이 됩니다. 예. 예. 그러면 내년에 아이가 제가 그 국정감사 때 이 방송통신대가 총장님의 리더십을 통해서 얼마만큼 또 새로운 경쟁력을 갖췄는지 이런 부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